잘해보자잉. 잘해보자. 침착하자잉. 침착해.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줘. 이거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? 이거? 내가 생각한 건데 월광소나 다 깔고 글루미 135 갈기고 샤방샤방으로 넘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어레인지 짜자. 저희가 클래식에 관한 작업을 몇 번 많이 했어가지고 좋았고 트로트 역시도 저희 음악 트로트 갔다 왔잖아요. 자신 있었어요. 좋아. 이 죽여줘요 하고 그냥 보내버려야지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마음이 손 안 썼잖아. 손 좀 부어. 좀 힙합이 사실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저희가 국내 힙합을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어서. 5분 남았네. 나 믿음? 나 믿음? 믿음 믿음? 트랩하고 이거 맘미선 맞고. 어때? 좋아. 괜찮아? 몰라 씨.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다. 우츠 일단은 주디가 음악을 트는데 우리 셋이는 최대한 호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자. 알겠어요? 응? K-POP 할 때다 내가 퍼포먼스 한다니까? 나부터 나갔다 할 거야. 그래, 너가 얼마나 한번 보여줘. 머리 아파. 우리 진짜 별로였나? 우리? 응. 그러니까 이런 일이. 괜찮아, 뭐 떨어지면. 일단 인트로를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. 여기 그 주제곡을 하는 게. 소년점프 갈까요? 소년점프 막곡으로? 왜냐면 앞에 인트로가 좋아서 이건 안 할 거고. 믹스하기 딱 좋은데? 응. 그러면 얘를 막곡으로 둘까? 응. 트로트 정했고, 힙합 정했고. 소년점프. 그럼 이제 K-POP만. 그래. 근데 내가 아는 노래를 트는 게 나 좋은 것 같아. 톰보이가 제일 만만하긴 한데. 왜냐면 BPM이 120짜리는 트랩이 좀 있으니까. 아, 톰보이다. 톰보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톰보이 괜찮아요? 응. 그냥 뉴진스도 괜찮은데. 뉴진스 뭐야? 쿠키? 괜찮... 어텐션. 걔도 BPM 나쁘지 않을걸. 들어봐. 그게 뭔가 중간에 막 나오면은 좀. 아, 나쁘다. BPM 나빠. 까다로워요. 아, 근데 어텐션이 좀 약간 좀 반전 그게 있어. 다른 거는 어쨌든 이거 쉬운 걸로 지금 맞추는 거잖아. 어. 그럼 내가 지금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. 지금 어쨌든 톰보이로 가자는 거야. 그럼 제가 105짜리 찾았으니까 그냥 어텐션 넣을게요. 아, 얘랑 얘를 어떻게 했냐. 그러면 두 개씩 BPM 맞는 걸 해서 하나, 두 개씩 즉석으로 매쉬업을 하자. 어디서 하지? 와다다다다랑 해야겠는데. 잠깐만. 이거 아직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.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. 배고파. 지출했어. 가시죠? 아, 시간만 잘 맞추면 되는데 여섯 곡이면 충분하겠지. 충분해. 연습도 한번 못 해보고 이걸 한다는 게. 즐거운 상상 채널 S.